다용도실. 오 마이 갓. 여러분들 통 베란다가 있습니다. 아 통이 있었네. 알겠습니다. 아, 딱 참아요. 자, 통 베란다가 이쪽에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명이 쉬어도 돼요. 세 명이 쉬어도 되고 뭐 그냥 강아지 뭐 전 온 가족이 다 쉬어도 돼요. 네. 네, 그 정도로 넓습니다. 피부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오, 오늘의 집에서 예뻐질 수 있어. 네. 자,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 지하 팀장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 고강동의 대물건 세대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한계동 10층 총 29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대물건 세대라고 해서 값이 싸다고 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집 테라스가 있는 3룸. 서울 집값이 높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고강동이 있습니다. 자, 고강동은 원종 홍대선으로 고강역까지 생길 예정인데요. 개발 호재까지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압도적인 부천 1등 예스맨과 집 보러 가시죠. 고고! 고! 아, 요즘에 고하면 뭐 따라오셔야죠. 아니, 따라오라. 고! 아. 축구할 땐 하마TV, 축구할 땐 하마TV, 축구할 땐 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빌라, 하마TV. 신축빌라 전원주택. 자, 오늘은 고강동의 대물건 상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자, 대물건 상품인데 테라스가 있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전실입니다. 자, 전실 이렇게 딥그레이톤에 지금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밑에는 반짝반짝한 타일로 이게 돌무늬가 되어 있으니까 되게 좀 비싸 보이네요. 신발장은 세 칸. 보시면 결이 그냥 매끈매끈한 결이 아니라 자, 제가 표현하자면 텍스처한 느낌이 핸드메이드 느낌이 납니다. 아, 좋아요. 네. 자, 이쪽에는 또 3면동 슬라이드 문이 되어 있는데 자, 네. 오늘의 집 대물건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을 보호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거 좋은 현장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오실까요? 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길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쪽이 메인 욕실이 아닙니다. 어, 뭔가요? 이쪽에 뭐 타일에 따라서 욕실이라고 착각하셨죠? 네. 아닙니다. 이쪽은 자, 세탁룸이에요, 여러분들. 오. 세탁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 문은 양계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 좋다. 좋죠. 세탁기 집어넣을 때 그냥 팍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림도어예요. 예림도어죠. 오. 자, 그리고 수전과 이쪽에 하수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세탁룸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 너무 좋죠. 네. 자, 세탁룸 반대편에는 3번 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3번 방 보실게요. 네. 자, 3번 방입니다. 네. 3번 방 사이즈는 2.8m에 2.7m예요. 좋다. 사이즈 좋습니다. 네. 게다가 온도 조절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다 온도 조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다용도실. 오 마이 갓. 여러분들, 통 베란다가 있습니다. 아. 통이 있었네. 알겠습니다. 아, 딱 참아요. 자, 통 베란다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복도를 지나다가 이쪽 보시면 오, 메인 욕실이 있어요. 오, 메인 욕실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하다 못해 아주 넓어요. 오. 자, 넓은 사이즈에 이렇게 유리 파티션 되어 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수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거울 수납장이 상당히 넓죠. 오늘의 집이 넓은 만큼 수납장도 넓습니다. 선반 마련되어 있고 이것도 스테인레스. 네. 자, 세면대 양변기. 공간 넉넉하죠? 네. 두 분이서 씻어도 됩니다. 세 명이 씻어도 돼요. 세 명이 씻어도 되고 뭐 그냥 강아지 뭐 전 온 가족이 다 씻어도 돼요. 네. 네, 그 정도로 넓습니다. 자, 대물건 상품이면 여러분들 가격이 좀 많이 할인된 거 아시죠? 그죠? 네네. 할인된 상품으로 오, 중반대로 오늘의 상품 만나보실 수 있는데 네? 자, 주방이에요. 주방? 주방에 이렇게 3단형 냉장고 자리 상당히 마감 처리 잘 돼 있습니다. 와, 집을 너무 잘 졌어요. 오픈한 지가 꽤 됐는데도 집이 전혀 뭐 어디가 드러나서 막 일어나거나 막 까지거나 막 습해서 막 물기 새거나 그런 자국이 전혀 없는 집입니다. 네. 자, 위에 펜트하우스도 그랬죠. 그죠? 네.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높이를 낮췄어요. 자, 여기다가 의자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편하시고 자, 이쪽에 SK 매직 3구짜리 가스 코탁과 함께
안쪽에는 핫지 제품으로 자, 핸드폰 충전기와 콘센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스 차단기에 스테인리스 수전. 어, 근데 이게 뭐야? 어, 핸드폰 충전기 두 개나 마련해놨네요. 어, 양쪽에 다 핸드폰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사용하시고 이쪽에는 이제 우리 남편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주방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자, 이쪽이 2번 방이 있는데 2번 방이 다용도실이랑 같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2.6m에 2.8m. 와. 사이즈 괜찮죠, 그죠? 네. 자, 이쪽에도 뭐 우리 자녀분들 사용하시기에 침대 및 붙박이랑 넣으시기에도 공간이 좋습니다. 자, 안쪽에 오늘 다용도실, 이 통베란다를 보시면 공간이 엄청나요. 오. 자, 이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와. 한번 재볼게요. 네. 5.7m에 1.3m. 지금 길이가 5.7m니까 이 다용도실 벽면까지. 그쵸. 와. 자, 이 정도 사이즈면 뭘 할 수 있다? 김장을 할 수 있다. 김장을 여기다가 배추 한 200포기도 담글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수전 잘 되어 있고 이 밑에도 수전 되어 있어요. 콘센트 하수 이쪽 콘센트 마련되어 있고 대성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으면서 각방 온도 조절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 통베란다 찾으시는 분들 오늘은 아주 좋겠죠. 자, 2번 방 보셨고요. 자, 거실입니다. 짜란짠짠. 거실 사이즈 오우 몇 미터? 4미터입니다 여러분들. 4미터. 4미터의 거실인데다가 아트월 3.5미터. 그럼 소파홀도 3.5미터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를 높였고. 자, 네. 삼성 보풍 에어컨. 자, 옵션입니다. 자, 6인용에서 뭐 한 뭐 꺾으면 9인용 소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네. 자, 거실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대물권 상품인데 테라스가 너무 좋습니다. 자, 층은 2층이고요. 보세요. 오늘의 집 테라스 어떠신가요? 와, 뭐야 이거? 공간 사이즈 너무 좋죠, 그죠? 화면이 다 안 담겨요. 네, 안 담깁니다. 와, 자, 이쪽 대박. 벽면에도 테라스가 마련되는데 다 이렇게 데크로 막아놨습니다. 아. 그래서 편안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웬만해서는 이렇게 설치를 안 해주시는데 오늘 현장은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힘이 없어요. 위에 간섭도 없습니다. 네. 자, 워닝 설치하셔서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시면 아주 좋겠죠? 네. 자, 오늘의 집 고강도에 있는 테라스 대물권 상품입니다. 자, 테라스 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보실 텐데 안방도 너무 예뻐요. 이야, 안방 사이즈가 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 3.5m에 네. 4.2m. 와, 안방이 4.2m예요 이쪽에 붙박이랑 설치하시면 아주 좋겠죠, 그죠? 그쵸, 그쵸, 그쵸. 자, 위에 삼성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사이즈 넉넉한 안방입니다. 사이즈가 저랑 똑같네요. 압도적인 사이즈. 네. 압도적인 부천 1등 예스맨. 네. 자, 오늘 이제 붙박이장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짜라단짠짠. 문 너무 이쁘다. 문도 이쁜데 안쪽에 보시면 자, 이게 드레스룸 공간일까요? 아니면 알파룸일까요? 어, 이거 진짜 알파룸 공간인데요? 알파룸 공간입니다. 자, 네. 보시면 사이즈가 2m는 돼요. 2.1m입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좋죠, 그죠? 네. 요 시스템장이 싫으시면 이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딱입니다. 그럼 이쪽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선반도 다 옵션이고 스타일러도 옵션입니다. 네. 안쪽에는 또 이렇게 세면대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아, 오. 우리 여성분들만 이제 세면하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오. 오늘의 집에서는 예뻐질 수 있어. 네. 아니면 예쁜 분들은 어떡하라고? 더 예뻐질 수 있어. 아, 그쵸. 안쪽에는 이렇게 부부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양변기만 따로 딱 되어 있어요. 오, 이거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현장 가보셨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인데 자, 무려 대물권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테라스가 있던 상품이 상당히 비쌌었는데 자, 오늘의 집 5억 중반대로 지금 분양가격 대폭 낮췄고요. 고강동 하면 자, 원종동이랑 가까워서 6월달에 개통합니다. 거기다가 원종역에서 홍대까지 원종 홍대선이 예정이에요. 오. 그럼 고강동에는 무슨 역이 생긴다? 고강역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예요. 자, 오늘의 집 분양가격 5억 중반대로. 자,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80% 대출 나오시고 자, 기존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70%. 자, 그럼 계산 나오겠죠.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있으시면 자, 오늘의 집 테라스를 품은 대물권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하마TV에스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고강동. 서울 집값 높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부천으로 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예스맨이었습니다.